가장 아름다운 소비는 칭찬입니다. 칭찬 시인 김도연 시인께서 정말 칭찬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또한 짧지만 강력한 시를 꽃담 켈리께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선물이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귀한 선물을 정말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는 칭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소비는 쓰면 쓸수록,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는 칭찬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소비. 너무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칭찬 소비가 2002년에 확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답입니다. 칭찬이 가장 아름다운 소비입니다. 그 훌륭한 소비자가 될 때 당신은 진정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를 읽어주는 남자, 시 읽어주는 남자, 칭찬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